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레플리카노 TV의 훈, 그리고. 예, 봉포입니다. 네, 이제는 뭐 타이틀을 이렇게 붙여도 들렸는지 모르겠는데. 무슨 타이틀이요? 레플리카노 TV의 주가 EP의 리뷰라고. 어쩌다 보니. 보는 사람이 100명이에요. 100명? 아, 100명이 어디에요? 선생님, 그, 뭐냐. 지금 뭐 100명도 안 보는 데가 수두룩해요. 유튜브 현실인가? 그쵸. 그, 저희만 해도 그러니까 봐주신 분들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고 있고. 근데 뭐 이제 더 좋아. 말씀을 저는 우리끼리 얘기를 했는데. EPL 리뷰는 축구 리뷰보다 훨씬 적게 보잖아요. 적게 보죠. 근데 보는 분들은 꼭 보시고 리플을, 댓글을 달아주시고 하셔서. 큰 힘이 됩니다, 진짜. 큰 힘? 너무 재밌기도 하고. 그래서 네. 뭐 다른 이제 유튜브를 하시는 분들이 말할 때는 사실 그거 그러니까 관심을 받는 거에 대해서 감사를 표할 때 네. 사실 좀 몰랐던 부분인데 네. 체감을 해보니까 그런 부분이 확실히 좀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잘 몰랐는데 나중에 오늘 뭐 유튜브 1년 해본 경험을 따로 담아 편집 하나 만들어서 영상을 네. 수익이 얼마 우리가 요즘도 되면 수익이 얼마가 되고 아 그것도 되고. 궁금하시면 네. 궁금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기를 되게 원하는데 좋은 경험이기도 한 것 같고 그쵸. 그래서 나중에 따로 아마 한번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주말 경기를 보고 리뷰할 팀이 어딘가요 홍콘디? 아 첼시랑 에버튼. 첼시와 에버튼. 네. 첼시는 원하시는 분들이 계셨었어요. 좀 이렇게 리뷰를 그랬구나. 첼시를 한번 좀 해주셨으면 하는. 근데 그럴 만도예요. 램파드로 감독이 바뀌고 나서 네. 좀 이제 팀의 뭐랄까. 그런 여러 가지의 정보가 예전보다는 확실히 줄어든 게 사실이잖아요.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팀이 더 이상은 좀 아니라고 느껴져요. 첼시가? 저만, 예, 저만 그렇게 느끼나? 저는 좀 그렇게 느껴요. 왜냐면 뭐 최근에 이제 우승을 못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런 얘기는 가능은 해요. 가능은 네, 아니죠. 성적이나 네. 사실 미디어 매체 한국 네이버 해외축구나 다른 데 가더라도 네. 손흥민 토트넘 뭐 맨시티 야, 뭐 이런 리버풀 이런 팀보다 올라오는 기사 숫자가 엄청 적어졌어요. 적어졌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팬들은 더 궁금해지는 거 아닐까 싶긴 해요. 중요한 거는 이제 결국 1등 가는 팀, 2등 가는 팀 이런 게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뭐 그렇게 하는데 어쨌든 이제 한동안은 강팀이었기 때문에 강팀이었죠. 네. 강팀으로 만들어 사실은 예전에 제 기억으로는 무링뇨가 오기 전까지 첼시라는 팀이 그다지 영국 내에서 큰 인기 있는 팀은 아니었다. 제 기억으로는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워낙 오래됐기 때문에 영국 제가 알기로도 그래요. 예. 에버튼이나 이런 분들은 훨씬 못했었어요. 그리고 그 네. 사실 네. 그런 말이 많았잖아요. 돈으로 뭐 우승을 샀다 이야기가 그러니까 그 그거는 2004년인가 로만 아브라모비치가 투자를 하면서 그렇게 됐던 거고 예. 근데 첼시라는 동네가 영국에서는 꽤 이제 부자 동네로 런던에서 부자 동네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리고 아스날은 이제 영국 왕실에서 지원하는 팀이었기 때문에 이제 독특한 개성을 나름대로 갖고 있어요. 지금은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자본에 의해서 희석이 다 되어버렸지만 예전에는 예, 예전에는 이제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뭐 웨스트햄 같으면 해머스라는 거 이름을 갖고 있는데 이제 공장 노동자들이 많았다든지 뉴캐슬이라 그러면 석탄 노동자인데 석탄 산업은 마가릿 대처가 들어오면서 완전히 산업 자체를 없애버렸거든요. 폐기했죠. 예, 예. 제 기억으로도 영화 관련된 것도 많잖아요. 예, 이제 그런 과정들, 그런 여러 가지 영국 팀들은 각각의 히스토리를 갖고 있는데 EPL이 너무 그 뭐죠? 시장화되고 예, 시장이 상품이 상품화로서 완벽한 성공을 거두면서 돈이 그런 부분들은 예, 자본이 그대 거대 자본이 움직이는 축구 시장으로 완전히 탈바꿈해버렸기 때문에 영국 내 여러 가지 옛날에 있던 히스토리들은 좀 이제 요즘 축구를 즐기신 분들한테 많이 희석이 되어 있죠. 그것도 그런 게 가장 큰 이제 특징이 뭐냐면 선수들의 출신 나라라든지 우리 선수들을 보면 네네. 저희도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자 이제 첼시 이야기 좀 해볼 건데 램파드로 새로운 이제 신인 감독이죠. 네.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아니 결과가 충격적이었으니까 첼시가 에버튼을 상대로 7대3의 경기를 펼치고 스코어는 네. 3대1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첼시가 공격 퍼붓고 슈팅을 한 거에 비하면 첼시가 세 골을 넣고 에버튼이 한 골을 넣었어야 되지만 결과는 정반대로 나왔죠. 그렇죠. 사실 저 같은 경우는 네. 첼시를 좀 응원하는 입장에서 봤습니다. 아 첼시를 응원했어요? 네. 저는 에버튼을 응원했어요. 에버튼이 베이스를 되게 좋아하죠. 에버튼 베이스 좋아하셔서 그런데 네. 저는 이제 그 마운트가 최근에 되게 좋아져서 그 팀의 컬러를 보고자 이렇게 응원했는데 사실 네. 제 입장에서는 마운트는 UFC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스타 마운트에 올라타는 거. 아 너무 싫어 이런 개그 진짜. 아 이름이 똑같았어 마운트. 마운트 카메라 마운트. 마운트. 아. 예. 아 어머 볼 때마다. 어 소름 돋아. 이 이름이 웃긴 전 친구들 있잖아요. 어떤 누구요? 쿡이라든지. 뭐, 드링크 워터가 제일 웃겼어요. 드링크 워터. 그렇고 뭐.
그런 이름 웃긴 친구들이 많아서. 그래서 가끔 그렇게 하죠. 우두도 나오고 그러니까. 에이, 우두도 있고 뭐. 그리고 저는 이제 사실 우두도 있어요. 그만. 네. 그딴 게 아니라 그 이제 에버튼하고 사실 첼시 경기하면서 에버튼 홈이긴 했지만 네. 에버튼이 공격하는 공격 짜임 자체가 그 매끄럽거나 뭐 이렇게 좀 강한 팀처럼 느껴지진 않았거든요. 이번 경기 그러니까 보면서. 그러니까 에버튼은 현재 17위였잖아요. 이 경기 그렇죠. 전에 17위였던 그리고, 팀이었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죠. 마르코 실바가 잘렸어요. 감독이 경질됐지. 네, 마르코 실바가 잘렸는데 실바를 왜 데려왔는지도 이해가 안 가는. 그 앞에 뭐 와포드 이런 데를 맡았을 때도 1년씩밖에 못하고 잘렸던 감독인데 뭔가 어느 팀에서 잘했으면 중앙위권 팀이 잘했으면 계속 붙어 있어야죠. 근데 잘렸던 사람을 데리고 와서 결국 또 1년 조금 더 쓰고 잘린 상태가 되는 거죠. 약간은 좀 힘없는? 뭔가 좀 무의미한 그런 일이 돼버린? 약간? 그러니까 근데 현재 EPL의 상황은 무링뇨가 그 토트넘 부임 인터뷰 때도 마찬가지지만 지금은 감독이? 그런 시대, 감독이 그런 시대가 짧게 하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감독 스스로도 거기에 적응을 해야 되고 감독을 맡을 때는 충분히 그런 거에 대한 리스크를 아, 옛날과 다른 좀 이제 프리랜서적인 그런 느낌이 강해지는데 결과를 내야 하는 당연히 과거에도 뭐 성적 나쁜 팀 잘렸어요 감독은 그렇긴 하죠. 그건 뭐 국가대표팀도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프로팀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이야기 돌아가 보면 네. 첫 골을 먹고 나서도 저는 네. 에버튼이 이기고 있지만 네. 골을 넣는 과정에서 에버튼이 좀 운이 좋다는 걸 저는 계속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냐면 매끄럽게 들어갔다 생각되는 기분이 좀 없었어요 제 입장에서. 골은 뭐 그러니까 밀어붙여가지고 그 의지는 어, 확실히 보이는데 아, 경기를 저게 들어간다고 약간의 그런 이런 경기들 있죠. 그러니까 7-3이 점유율을 앞서면서 그러니까. 3-4 리버풀이 지난 주말에 했던 경기처럼 그런 경기를 보면 셧아웃 시키면서 멋진 골이 들어간 것처럼 보이지만 공격을 계속 당하면서 골을 넣어서 압도적으로 점유율을 잃으면서도 경기를 이겼다 이거죠. 그렇죠. 이제 계속 당하고 있지만 네. 카운터 펀치를 먹여서 네. 경기를 승리로 가져가는 네네. 그런 사실 에버튼의 느낌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경기가 참 묘해요. 그리고 경기 해석에 대해서 이 7-3이라는 네. 점유율에 대해 좀 해석을 어떻게 하시나요? 그러니까 현대 축구에서 첼시, 필요한 걸 했는데 이게 첼시는 할 거는 다 했는데 점유율은 앞서갖고 간 경기지만 결국에는 경기를 졌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이제 늘 얘기하는 게 점유율의 역설이에요. 점유율의 역설. 역설. 뭐냐면 점유율은 앞서가지만 경기는 져요. 왜 졌느냐? 첼시를 그러면 왜 졌느냐? 첼시가 이유는 다 있죠. 공격수, 수비수 뭐 여기에 관련해서 다 이유도 있고 그 다음에 공격적인 작업에서 뭐가 잘못됐고 수비적인 작업에서 뭐가 됐냐 다 이유가 있어요. 그럼 예를 들면 반대로 에버튼은 왜 이겼냐? 에버튼은 일찍 수비를 잘했어요. 고도의 집중력을 발휘했고 감독이 교체가 되면서 선수들, 그러니까 토트넘 효과랑 똑같은 거예요. 그 약간의 이제 모티베이션. 리프레시가 되는 거죠. 선수들 뭐 동기부여가 되고, 네. 예, 그런 것들이 있었고 또 홈이었고. 아 그렇죠. 지난 아, 홈 경기에서 리버풀에게 5-2로 대패를 했기 때문에 선수들한테 더 이 홈에서 다음 경기는 해야 되는 그, 압박감, 팬들에 대한. 사실 그 그 전 예. 경기가 머지사이드 더비라고. 머지사이드 더비였죠. 이제, 그러니까 그게 결정적이었는데 왜 결정 이 에버튼 그 선수들도 그렇고 그럴 수밖에 없느냐? 구디슨 파크에 모이는 사람들은 에버튼이 지금 강등권에 가 있다는 사실 자체가 용납이 안 돼요. 그거는 항상 이야기하지만 네. 그 팀으로서 프라이드 아닐까요? 아, 이 팀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다르게 그러니까 우리가 못 느낀 정서가 있잖아. 지금도 근데.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에버튼의 구디슨 파크에 모이는 사람들은 연간 회원권을 달라고 하면 100년 걸린다 그랬었어요. 아, 나 이건 이야기 들어본 거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대기가 계획적으로 네. 이어져 있다고 네. 왜냐하면 몇 대를 걸쳐 4대를 걸쳐서 지금 시즌권을 소유하는 집안 사람들이 모이는 경기장. 이 구디슨 파크를 좋아하는 게 이 경기는 96년 유로 대회 때 그 7월 때 본격적으로 처음 봤었었는데 굉장히 좋은 구장인데 뭐죠? 낡았어요. 오래돼서. 네, 오래된 구장인데 그래서 더 좋아요. 이 구장을 그, 보는 게 무슨 그러니까 밖을 보는 게 세월의 그런 밑까지 가지고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아주 현대식 시설로 이루어진 경기장은 아니지만 적당한 크기에 경기에 그 몰입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그거 경기장이에요. 맞긴 하죠. 그래서 좀 이제 이야기 들어보면 네. 문제가 느꼈던 쪽이 어느 쪽이죠? 왜냐면은 저는 왜 이길 수 있냐고 진 팀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진 팀이 문제가 있는데 비슷한 레벨이니까 진 팀이 문제가 있다고 봐야죠. 공격 작업은 사실 첫 골을 먹고 나서 네. 그러니까 2-1까지 가서도 저는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계속 골을 먹히더라고 계속. 네. 그러니까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뭐 약간 문제가 있나 우선 했는데. 공격과 수비를 나눠서 볼 필요가 있는데. 네. 그러니까 못 넣었으니까 된 거잖아요. 그렇죠. 공격 작업에는 지금 그 첼시의 실패한 이유 가장 큰 이유는 거죠. 지금 첼시의 주도점은 어쨌든 아브라함. 토미 아브라함이에요. 테미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으로 공이 투입되는 게 득점 확률이 제일 높죠. 근데 아무래도? 문제는 뭐냐면 그 첼시가 에버튼 박스 안쪽으로 가면 파이널 서드 지역에서부터 더 앞쪽으로 가서 최종적으로 박스 근처로까지 가게 되면 에버튼 수비가 8명 이상이 중앙을 밀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혼자 있게 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가운데서 편하게 공을 잡을 수가 없고 그 다음 그럼 편하게 공을 가서 중앙 공격이 안 되면 어디로 가죠? 뒤로 빼거나, 사이드로 가야겠죠. 빼거나. 근데 사이드로 가는데 사이드 이쪽은 윌리안이 있고 이쪽에는 플리시도 있고 마운트도 있고. 마운트도 있고. 네. 근데 문제는 또 뭐냐? 마운트와 이 윌리안이 첼시도 예를 들면 더 강 팀을 만나게 되면 역습을 펼친다고요. 그렇긴 하더라고요. 그죠? 왜냐면 수비, 그러니까 이게 역습을 펼치고 싶어서 펼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공을 더 가져가 점유율을 우리가 수비를 당하고 있다가 전환이 될 때 빠르게 역습을 하는 거니까. 근데 윌리안의 드리블이 빛나는 순간들은 역습이 나갈 때 상대가 지금처럼 박스 안쪽에 진을 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 하프라인에서부터 수비가 있는 것부터 돌파를 해서 들어가면서 윌리안이 드리블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확보가 될 때 좋은 결과가 나온다 이거죠. 그 마운트도 마찬가지고 프리식도 비슷해요. 그런 유형의 이제 스타 드리블을 하는 선수죠. 딱 드리블을 잘하는 선수니까 빠르고 상대의 파괴력을 갖고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윌리안은 공간이 없고 윌리안이 공을 잡으면 이미 드리블 쳐서 갈 수 있는 곳이 없어요. 저도 그 이상할 때 뭐냐면 윌리안이 계속 가운데로 이제 가는데 사람이서 앞에 있으니까 드리블을 하다가 자꾸 밖으로 벗어나는 벗어나죠. 그 다음에 이쪽에 마운트도 비슷하게 해서 끝까지 터치라인까지 골라인까지 끌고 가서 크로스를 하지만 슈팅이나 크로스 하는데 왜냐하면 박스 근처에서는 높이 띄우면 공 궤적상 헤딩할 수 있는 그게 안 나와요. 궤적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 거리는 짧은데 공은 위로 뛰어야 되니까 헤딩 공 궤적이 안 나오기 때문에 스루 패스를 넣는데 그건 다 커팅이 되고 그 프리식도 경기 EPL에 이제서야 적응이 되긴 했는데 근데 저는 아주 반대되는 게 더 적응해야 될 것 같은데 거친 아니, 수비에 그 거친 거를 당할 수 있는 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본인이 감수를 해야 되죠. 근데도 그게 아직까지 익숙하지 않은 게 심판에 대한 판정의 불만도 그렇고 에버튼에 있는 뭐 시데맨가 이런 선수 너무 커요. 덩치가 와 근데 수비를 너무 잘하더라. 터프하게 막 계속 막히니까 아니 짜증이 나가지고 프리식이 심판한테 어필하는데 심판은 전혀 안 부러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에버튼이 그런 저 정도 멤버를 가지고 그 경기를 해서 17위까지 떨어진 건 충분히 이유가 있는데 첼시와의 경기에서는 에버튼이 어쨌거나 좋은 결과를 얻었기 때문에 뭐 에버튼 입장에서는 굉장히 해피한 일이고 그 다음에 첼시 입장에서는 뭐 더 치고 올라가고 또 치고 올라가고 있으면 상승세를 타거나 물론 뭐 첼시 쪽에서 어웨이 경기를 했기 때문에 좀 불리한 면이 있긴 하지만 그렇죠. 아쉬운 점이 뭐 이제 동기부여 측면이나 네. 근데 수비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잖아요 첼시. 저는 그래요 사실. 제가 수비 선수를 좋아하는 편이고 경기를 봤을 때 저는 이제 코바치치 같은 경우는 그동안 잘 못 나오거나 나와도 활약이 안 보였던 이유를 이 경기를 좀 통해서 알았거든요. 미드필더라면 기본적으로 작년에 16경기인가? 작년에 작년 32경기 나왔었나? 네, 32경기 나왔다고 해도 이제 그 전에 레알이라든지 이런 좋은 팀에 갔을 때 라인업이 못 나왔던 이유를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미드필더의 보통 감독들이 요구하는 역할이 볼을 받아서 전개하고 또 이제 더 득점을 더 만들어주길 원하는데. 이 친구는 뭐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봤을 때는 공을 받자마자 압박이 오면 압박이 왔을 때 그냥 자기 드리블로 치고 나가요. 그러다 뺏겼던 장면도 엄청 많고 이게 그러니까 과연 이 팀에서 램파드 그렇게 뭐 요청을 했던 건지 모르겠는데 만약 이렇게 했던 선수라면 감독이 그렇게 좋아할 만한 미드필드 역할의 선수일까라는 좀 그런 의문은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뭐랄까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팀을 위한 축구를 하는 그런 선수의 유형은 아니라는 느낌이 너무 많이 들어서 첼시 미드필더로 그 있는 코바치치나 그 다음에 캉테나 그 다음에 플리시기나 기본적으로 마운트까지도 마운트까지 네. 같아요. 같은 플레이를 하고 있어요. 그 어떤 의미지 좀 그러니까 어떻게 공격 작업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는데 공격 작업을 예를 들어서 누군가 중심을 잡는 선수가 있고 그 중심의 경기 전체를 컨트롤하는 선수가 있고 그 선수를 위주로 플레이를 하는 게 아니라 네 명의 선수가 독자적으로 공격 작업을 감행을 해요. 아 그러니까
시티랑 경기를 딱 보면 확실히 차이, 맨 리버풀 경기라도 확실히 차이 나는 거 맞아요. 조직적인 경기는 좀 박스 근처에 갔을 때 누가 더 조직력을, 빛나는 조직력을 발휘하느냐는 건데, 거기서 집중력도 없고 그다음에 맞네. 개별 공격을 감행하는 게 문제인데 그게 느낌이 와요. 네, 기억들이. 네, 왜냐면 드리블을 그냥 자기가 뺏기거나 플래시도 마찬가지로 나가서 처리하거나 그다음에 마운트도 왼쪽으로 빠져서 그렇게 하고 네. 코바치치도 수비 쪽에서 첫 번째 전달되는 빌드업의 첫 번째, 두 번째 패스를 공을 잡으면 치고 나가면서 뭐 빠른 공격이든 뭘 하려고 네, 하죠. 네, 자기가 네, 본인이. 본인이 해요. 그러니까 그 사공이 4명 있는 거야. 근데 심지어 황트마저도 그런 것 같아. 이거는 그럼 람파드 감독이 요거 아닐까? 이 정도라면서. 그러니까 그게? 람파드가 추구하는 거는 요 현재 스쿼드를 가지고 공격적인 작업을 해서 사실 지금 리그 성적 4위인가 3위, 4위인가 그렇죠. 아, 2대 이상으로 좋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나쁘지 네. 않다라고 생각해. 승률 50% 이상을 끌고 가고 있으면서 리그 4위를 유지하고 있는 거는 결과적으로 요 경기는 졌지만 네. 지금 람파드가 하고 있는 공격적인 작업의 축구는 나쁘진 않아.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결국 뒤를 허용하는 거예요. 아까 점유율의 역습을 말씀드렸지만 점유율을 높이 갖고 가기 위해서 박스 근 상대 박 하프라인을 넘어서 많이 가면 갈수록 결국 뭐가 열버지죠? 그러니까 이게 말하는 네. 게 뭐냐면 점유율을 많이 가져간다는 거 공을 우려가지고 공격을 해야 된다는 전제 조건이에요. 네. 그래서 공격을 하려면 상대방 골대 근처로 가까이 가야 되니까 많이 가서 전방 압박을 해서 볼을 탈취하거나 그러면은 네. 우리 골키퍼와 우리 수비수만의 거리가 길어 공간이 계속 남게 네. 되는 거죠. 그 문제에서 이제 모든 팀이 직면하는 그 역설의 문제를 네. 해결해야만 하는 그러니까 에버튼은 쉽게 역습으로 물론 쉬운 건 아니지만 득점 과정이 어쨌든 간에 역습을 통해서 득점을 하는데 지금 레스트가 2위를 갖고 있는데 어저께 레스트 경기를 보면 아스톤 빌라와 경기에서 네. 보면 레스트는 전방 공격을 시도하더라도 수비 쪽에 예를 들면 조니 아다 에반스인가 조니 에반스랑 그다음 소프트윈을 둘을 남겨놔요. 근데 그 화면상에 제가 어제 보다 놀랬던 것은 뭐냐면 네. 경기 하프라인 중간에 화면을 비추고 있고 그다음에 레스트가 공을 뒤쪽에 돌리는데 상 뒤쪽에 돌리면 돼 그 그게 예, 조니 에반스가 화면에서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더 뒤에 있다는 거죠. 더 뒤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의 소프트가. 팀들처럼 그러니까 수비 라인 올려가지고 네, 점유율을 가다가 네. 공격 라인 올리는 게 네. 아니라 그러니까 굳이 최저 후방에 있는 센터백 둘을 전반까지 안 올린다 이거지. 나머지 7명 정도면 공격 작업은 충분하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선수 맞는 거예요. 선수 구성에서 빠른 선수가 있고 네, 뭐 메디슨이라든지 이해나 그러니까 상대가 충분히 상대 포드들도 한두 명은 센터 포드 근처에 있으면 결국 들어가 있는 애들이 10명 정도잖아요. 9명 정도 되는 거니까 그 박스 안에 네, 박스 근처에 흩어져 있는 건 그 패스워크로 조지는 거는 그러니까 2대1 패스가 좋다는 거는 2대1 패스 하나면 상대가 7명, 5명이니까 필요 없거든. 뒷공간으로 빠져들어가거나. 그쵸. 사실 우리 선수가 주고받아서 기동력만 된다면 네. 침투하는 거는 2대1로 가서 상대방 수비수 한두 명이라면 그러니까 수비를 최종적으로 누구 남겨놔야 되는데 어제 보면 주마도 그러고 크리스티안센도 네, 약간 옆으로 펼쳐져 있으면서 상대가 들어오는 거에 대한 대비책이 전혀 없고 저는 앞으로 튀쳐나와. 주마는 뭐 좀 불만이 많아요. 공격 쓰고 막 하는데 네. 주마로서 뭐가 불만이냐면 그 경기에 제가 느낀 거 선생님이 볼 핸들링이라고 말하죠. 네. 그런 스텝에 그리고 기술이 내가 본 최근에 본 선수 중에 제일 형편없다. 그러니까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그랬을 수는 있는데 그럴 수 있죠. 평균적으로 그렇지만 지금 어쨌든 첼시가 갖고 있는 팀 칼라는 공격적인 팀이에요. 아 이게 맞는 것 같아. 그런 네. 거 이야기를 들으면 팀은. 좀 네. 해석이 되는데 네. 그렇다 치더라도 수비수들이 가져야 되는 기본적인 뭐랄까 목적의식이라든지 네. 자기 책임에 대한 임무 같은 게 강가되는 게 그 게임을 보면서 첼시는 되게 불편하게 만들었어요. 지금 그렇게 해서 만약에 주마가 약간 못한다고도 크리스텐슨도 있고 주마도 있고 다 있잖아요. 네. 수비수들을 다 갖추고 있고 어쨌든 그렇게 플레이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쉽게 뚫리느냐. 과거에 첼시가 네. 2004년 5년경에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는 뭐 많은 초련 선수 크레스포도 데려왔고 로벤 젠덴 뭐 젠덴부터 뭐 에르난 크레스포 그다음에 카르발리오 페레이라 뭐 이래서 다 데려왔었거든요. 그렇죠. 케즈만도 있어. 근데 엄청 빨리 그렇죠. 역습을 하는 그러니까 그런 선수들을 데리고 플레이하는 거랑 다른데 근데 그 팀에서 가장 결정적이었던 거는 제가 기억하는 건 뭐냐면 마케렐레 역할이었어요. 클로드 마케렐레. 그거라도 마케렐리는 그 당시에 보통적인 잉글랜드 축구와 예를 들면 패트릭 비에라를 중앙 홀딩으로 갖고 있죠. 그다음 맨유는 누가? 로이킨. 로이킨 있었죠. 첼시에는 마케렐레가 있었어요. 마케렐레, 에시아 뭐 그다음에 굉장히 좋은 선수가 많았죠. 그러니까 그 포지션에서 역할을 하는 선수는
상대 수비에 역습을 하게 되면 가장 빠른 선수가 상대 역습의 첫 번째 수비 를 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추적할 수 있는 스피드가 있기 때문에. 저 이제 공격이 오는 걸 사전 차단을 네. 먼저 해주는 거죠. 어저께 손흥민 슈퍼골이 가능했던 이유는 뭐냐면 중간에 다 허우적대던데 네. 빠르게 수비를 가담하면서 상대를 추적해서 그 볼을 아니면 태클을 끈끈 하는 선수가 없었기 그러니까, 때문에. 그 만약에 이게 좀 가정이긴 한데 전 손흥민도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해. 잘은 했죠. 근데도 만약에 좀 더 수준 높은 그 자리에 칸테라든지 페르디나뉴가 있었다면 아마 태클을 당했을 것 그러니까 싶긴 해요. 태클 당했겠죠. 제 생각에. 네, 왜냐면 그렇게 치고 들어가니까. 끊는 게 맞는 거죠. 그리고 뭐 그 파비뇨라도 태클 했을 거예요. 뒷걸음질 치면서 수비수들이 전방으로 막 뛰어오는 애를 뒷걸음질 치면서 수비하는 건 기본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왜냐면은 저희가 항상 말하지만 수비는 이제 능동적으로 할 수도 네, 없거든요. 네. 그런 상황에서 한 50대 50의 확률로 뚫릴 수가 있는 건데 이미 좀 제가 느끼기에는 지나가는데 서서 발을 뻗어 물론 손흥민이 잘했기 때문에 빠르고 이미 슈팅하고 패스까지 하는 선수한테 그렇게 엉물쩍엉물쩍거리면 그 상대 선수가 자신감을 가지고 거기서 네, 손흥민도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아니 앞에 열려있는 게 보이는데 치고 나가버리지 진짜 뭐 앞에 달라도는 거는 그건 당연히 옆으로 비껴나가면 제끼지는 거고 뒷걸음 치는 거 보니까 더 치고 나가는 거죠. 앞으로 가면 되니까 앞으로 나오거나 막아두질 않으니까 근데 정말 잘했더라고요. 그래서 첼시로 돌아오면 저는 사실 그 말씀드린 수비 라인에서 네. 램파드 감독이 추구하는 그렇다 치더라도 크리스티안센은 사실 안 좋은 기억이 있는 게 그 바르셀로나 챔피언스 리그 경기에서 아니 바구니스 엄청 했잖아요. 얘가 약간 모자란 것처럼 아니 너무 착해 보여. 아니, 너무 어리숙해 보여. 얼굴에 아무리 양 사람 표정이 티가 나잖아. 티가 나잖아. 게 티가 네, 나는데 챔피언스 리그에서 메시한테 당했던 게 기억나. 주먹이 들어있는 애가 그러니까. 뭐 되나? 근데 올해는 많이 좋아졌어요. 많이 좋아졌어요. 네, 올해는 많이 좋아졌는데 근데도 그 경기에서 이제 깔끔한 맛은 있는데 제가 수비를 잘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디터메이션이라고 해서 결정적으로 뭘 해야 되고 태클을 네. 해야 되고 그러니까 존 테리하고 비교해 보시면 가장 크게 차이가 나요. 존 테리가 아니라 저는 그 첼시의 지금 카르발? 네, 카르발요. 그 태클이나 결정적으로 마지막 차단해내는 네, 그 능력.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버질 반 다이크보다 더 뛰어나요. 카르발요가 내가 봤을 때 EPL 통틀어서 역대급이라는 거죠. 가장 그 태클을 하고 추적을 해서 그 처리하는 기술은 가장 뛰어나. 근데 수비수 센터가 두 명이 네. 주마도 그렇게도 그런 맛이 하나도 없는 거야 경기를 없죠, 보면서. 없죠. 그게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죠. 이 경기를 잡고 싶었었어요. 의외의 경기니까 공격적으로 해서 한 승을 더 3점을 더 챙겨오는 건 중요한데 그렇다고 하더라 아즈피리쿠에타가 마침 꼭 미드필더처럼 나 자리를 다 비우고 있으면. 그것도 근데 그렇게. 아즈피리쿠에타는 수비 자리 있질 않았어. 계속. 엄청 계속 올라가. 아, 계속 올라갔지. 그러니까 수비를 하는 선수가 없는데다가. 예를 들면 캉테 같은 선수도 역습에 대비하면 다른 선수들이 다 올라가서 공격 작업에 몰두하고 있으면 누군가는 백업처럼 내려와서 가운데를 지키고 있어야 돼요. 그게 이게 맞는 말인 게 그러니까 축구라는 이렇게 90분 동안 계속 공격을 할 수 네, 없는 경기이기 때문에 네. 언젠가는 우리가 수비를 상대방으로 뺏어야 되는 입장에 있는 거고 미드필드에서 가장 그렇게 빠르게 수비 전환할 수 있는 선수는 원래 역할이 캉테가 그거였기 때문에 캉테밖에 없는데 캉테가 데려온 건데 예, 그것 때문에 데려온 건데 아, 그게 좀 그러더라고. 왜냐면 생각해보니까 계속 앞으로 나갔어요. 상태도 공격을 하려고. 그 지난번 골도 넣었잖아요. 그래서 결국에. 그러니까 그게 팀 내 분위기를. 그거는 제가 보기에 확실하게 람파드가 추구하는 게 공격적인 거에 대한 그 압박. 그러니까 압박. 공격을 최대한 많이 퍼붓는 거. 근데 뭐. 그런 와중에서도 좀 이제 안타까운 게 이제 이야기를 짚어보자면 그 조직화되지 않은 공격 작업들 하지. 그 부분이 가장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이게 제가 보기에는 지금 람파드도 가는 것도 맞아요. 맞기 때문에. 결국에는 어느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팀워크를 갖추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운트도 어리고 그 다음에 지금 있는 뭐 코바치치도 나이가 많지 않아요. 그 다음에 테미 아브라함도 어리고 테미 아브라함은 공을 잡는 순간순간마다 굉장히 여러가지 상황을 만들어낸 걸 보고 센스가 진짜 아, 예, 옛날에 얘가 좀, 그냥 아프리카 엉성한 애처럼 옛날에 악리 같은 느낌이 약간 악리가 많아요. 아니라 그 저던 나이지리아 슈퍼이글의 96년에 그 은하코 카누가 카누 아! 그 큰 키로 그 발기술을 하게 기억나죠. 그 축구를 보면서 나이지리아가 그 대회 우승했거든요. 브라질 거고 그 아약스 있을 때였나 그러니까 네. 그거를 볼 때 정말 뭐 저런 그러니까 오코차나 이런 애들은 워낙 잘 피니 조지라든지 이런 애들 워낙 잘했으니까 그러니까 드리블을 잘하는 거죠. 그 네. 아니 그 다 남자 뭐 예를 들면 바반기다라든지 뭐 온갖 좋은 선수들이 이렇게 다 있었어요. 아, 나이지리아 그 슈퍼 이글스라 불렀다 기억나. 네. 올림픽 때였나? 그리고 네, 올림픽이었어요. 올림픽이었는데 아틀랜타 올림픽이었는데. 그 96년에 브라질을 꺾었는데 브라질은 다 있었어 거기도 호베르토 카를로스 온갖 선수들 다 있었어요. 그걸 꺾었다고? 그걸 꺾었어. 근데 그 은하코 카누가 그 호적 되면서 근데 엉성해 보이는 듯하고 아스날에서 표현해. 왜냐면 그게 다 말다가 웬거가 그 당시 선수 데려가는 거라면 기술적으로 검증이 된 선수라고. 에, 에.
그러니까 그거 보는 것처럼 했는데 얘는 엄청 빨라. 테미 아브라움. 진짜 빠른데다가 빨라. 발기술이 좋아서 와 크게 성장하겠는데? 저는 그게 인상 깊어요. 등지고 나서 네. 그 다음 플레이를 생각하는 모습을 보면서 네. 그러니까 앞으로만 전진하는 그런 케이스 선수가 아니라 네. 찬스를 만들어내는 그런 느낌 선수라는 거. 그러니까 지금 첼시는 좋은 선수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거는 그러니까 재능 있는 선수가 있다는 거. 네, 재능 있는 선수를 갖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시간이 필요한 것 뿐이에요. 당금질을 하는 거. 네, 당금질. 선수들끼리 조정하는 거. 그 시티랑 나중에 뭐 조금 지나면 얘기가 되겠지만 결국 그 맨체스터 더비에서 네. 과르디올라 경기 후 패배하고 나서 인터뷰를 할 때 질문을 던지면 뭐 어떻게 할 것이냐, 뭐 어떻게 됐냐 그러면 제일 많이 쓴 단어 improve예요, improve. 근데 그건 제가 생각하기에는 네. 현재 자원에. 네. 그러니까 자원에 부상이 당했던 주 멤버들이 많고 네, 네, 네. 그러니까 벤치에 교체 자원에도 아니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게 감독은 아니라. 어쨌든 선수들이 갖고 있는 능력치의 한계들은 대부분 알고 있어요. 뭐 그게 사실 아니에요. 그거를 더 바로 이렇게 더 업그레이드가 될 수는 아니 업그레이드 되는 건 아니 업그레이드 안 되죠. 업그레이드 안 된 네. 대신에 갖고 있는 역량을 최대한 발휘시키는 게 임프로브예요. 그걸 어떻게 경기력을 그러니까 경기력을 발휘시키도록 선수들의 미세한 위치를 조정을 해주고 그 상황에 대한 설명을 역할 롤을 이때 좀 이렇게 네가 좀 해주고 이렇게 했었어야 된다 네. 저렇게 했었어야 된다 하긴 과르디올라한테 네, 그거에 대한 집착이 좀 강렬하긴 하죠. 연습 때문에 엄청 선수들을 붙잡고 이야기하고 진짜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 그 과르디올라는 매니저보다 우리 헤드코치에 더 가까운 사람이에요. 아, 그 기술적으로 선수들 터치하고 그러는 거 전체를 관리하는 전체적으로, 그런 느낌보다는 그래서 이제 좀 이제 첼시하고 사실 에버튼 경기를 봤는데 저는 첼시가 이기거나 이기 역전을 가나 비길 거라고 좀 생각을 했는데 그 결과 자체를 보면서 팀이 진짜 아직까지 느꼈던 게 네. 진짜 이제 갓 만들어진 다시 리빌딩을 진짜 하는 팀이구나. 많은 선수 좀 내보내고 다만 이제 여기서 지금 내보내야 되는 선수는 아주 필리 쿠에타 같은 저는 나이 많은 선수 주마도 좀 내보내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주마도 왜냐면 네. 그 제가 보기에는 주마 포지션 같은 경우에는 아마 다른 선수들을 찾을 수 있는 선수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대체할 수 있는 저는 주마를 좀 내보낸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제가 토트넘 경기도 봤는데 전 베르토겐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왜냐면 큰 키하고 그러던 애도 하고 굉장히 패스를 섬세하게 잘하고 그 상황에 대한 대처하는 수비수로 되게 뛰어나서 그래 사이드백에 그렇게 갖다 놔도 그렇게 큰 센터백 선수가 되게 잘하더라고요. 근데 그 선수가 혹시라도 기회되시면 주말을 이렇게 비교해서 보시면 차이가 엄청나요. 그 축구 자체를 대하는 그런 것들이 주마도 이제 정말 오래됐어요. 2013년에 EPL에 대해서 기억에도 유망주 그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엄청 오래된 플레이를 지금 EPL에서 버티는 선수이기 때문에 3년 수준 다 겪었는데도 아 그래도 저는 좀 불만족해요. 경기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 선수가 이제 뭐 한계 오는 것인지 아니면 오늘 경기가 컨디션이 안 좋았던 좀 부진했던 것인지. 것인지 로브레는 부상 당했거든요 결국. 아 그 햄스트링이 터져서 나온 거였던데 어저께 햄스트링이 많았었어요. 그러니까 본머스에도 두 명이 햄스트링이었고 어제 레스터랑 그 아스톤 빌라에도 한 명 햄스트링 주가 아니에요 지난주. 아니 선수들이 엄청 햄스트링 많이 나가더라고요. 아스톤빌라고 스미스. 그건 햄스트링 부상은 원인을 찾을 수가 없어요. 예방할 수 있는 방법도 없네요. 자, 그래 첼시하고 사실 에버튼의 경기는 이렇게 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상황으로 저희가 리뷰하게 봤는데 이제 에버튼 같은 경우는 극적으로 감독이 잘린 상태에서 분위기 반전을 해야만 상황에서 이겨서 이제 그나마 한숨 돌렸어요. 강등권 이기에서 오히려 올라갔으니까 강등권 이기에서 가까이 벗어났지만 아직도 앞날이 캄캄한 에버튼의 상황이라면 아, 이 상승세를 타야 돼요. 그러니까 근데 홈 경기를 이럴 때는 중요한 게 홈 경기를 연속으로 가져가면서 상승세를 타고 승리를 한 1, 2승만 더 타면 그러니까 지금 토트넘이 나가듯이 근데 저는 그걸 느꼈어요. 이게 상승세를 가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 왜냐면 엉성하다고 더 느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의지는 많지만 공격을 하겠다는 그리고 이제 첼시는 반대로 3-4위권에 잘 이기면 더 치고 나가길 원했지만 사실 저희가 보기에도 공격적인 작업을 막 했지만 아직 그 조직력이 1위까지는 어차피 지금 리버풀이 너무 앞서 있기 때문에 1위는 못 보더라도 결국 이제 챔피언스 리그 2위도 지금 레스터가 너무 상승세를 타고 있어서 결국 3위, 4위, 5위, 6위 챔스 고순도까지가 지금 그 라인을 이제 그 라인에서 움직이는데 첼시는 어쨌든 간 지금처럼 제가 보기에는 16경 열렸어 16라운드인가 하고 지금 9승이거든요. 9승. 네, 그러니까 50% 이상을 했기 때문에 요 페이스로 잘 끌고 가고 기존 선수들이 조금 더 이제 호흡이 맞는 경기. 그러면 또 재밌어질 것 같긴 해요. 박싱대에서 가급적 홈 경기 스케줄표를 안 보긴 했는데
박싱 데이 때 홈 경기를 조금 더 배정이 되어 있어서 고기가 안에 홈에서 승리를 조금 더 챙겨서 분위기가 좀 네. 나아질 수 있고 분위기 나아지고 박싱 데이를 지나고 나면 이제 승점 관리에 들어가면서 3위나 4위 안쪽으로 쑥 들어갈 수 있는 안착할 수 있는 여지가 마련될지도 모르죠. 문제는 이제 맨유나 지금 예를 들면 빅5, 빅 뭐 이런 거에서 지금 아스날만 사실 빠져나갔어요. 네, 완전 수준권에서. 네. 자 나머지는 충분히 그럼 이제 그 더비 핫한 더비인데 사실 좀 경기 좀 뭐랄까 약간은 좀 싱겁게 끝났다고 해야 되나요? 아니요 경기 내용이 싱겁진 않았어요. 다만 시티가 시티도 역시 홈에서 지금 졌기 때문에 네. 네. 홈의 싱겁뿐만 아니라 16라운드에서 지금 4패를 안고 있기 때문에 이거 결론적으로 제가 말하면 네. 리버풀 팬들이 어떤 분이 뭐 리버풀을 내가 비하하냐 뭐 어떤 뭐 막 이렇게 댓글 남은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막 댓글 쓰고 있었는데 미리 얘기해놓으면 올해는 우승이에요. 야 드디어 나왔다. 보커의 네. 우승 맞죠? 우승은 리버풀. 왜냐하면 2위로가 있는 레스트가 변수이긴 하지만 레스트는 리버풀이 잡을 수 있어 이미 잡았기 때문에 한번 경기 이미 이겼죠. 네, 네, 네. 두 팀 다 같은 페이스로 간다고 해도 시티가 지금 14점으로 벌어졌어요. 못 잡을 것 같아요. 못 잡죠. 이거는 14점은 제가 보기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5경기 가깝게 되거든요. 시티는 현재 풀 가동을 한 풀 스쿼드를 가동을 하면서 그게 맨시티전이에요. 패가 늘어나고 네, 맨유전이거든 그게. 네. 그러니까 지금처럼 아무리 해도 안 된다는 이 좀 패가 늘어나면 안 돼. 작년에 말씀드렸지만 리버풀은 단 1패로 우승이 날라갔어요. 무승부가 많아서. 근데 올해는 지금 무패인 상태에다가 점수 차 5경기로 벌어졌기 때문에 저희가 네, 거기다가 더 좋았던 거는 뭐냐면 지금 리버풀은 맨유도 마찬가지인데 후보 선수들? 아 맨유는 뭐 후보 선수들 로테이션도 잘 되고 있는 거고 예를 들면 리버풀은 케이타를 집어넣는데 케이타가 올랐어.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경기 안티 선수를 네. 사실 완전 큰 기대라고 집어넣기는 어렵잖아요. 네. 왜냐면 경기력이라든지 페이스를 유지하기 힘든 거니까. 근데 경기를 넣었는데 골을 넣어주고 잘해줬어. 그럼 그것만큼 기쁜 게 어딨어요? 아, 한 팀을 네. 저처럼 이제 어떤 팀을 특정 팀을 좋아해서 집중적으로 보게 되면 그 감독이 어떻게 이끌어가고 있는지가 보이거든요. 그래요? 네, 로테이션의 예술을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클럽에. 리버풀에? 네, 리버풀 로테이션의 예술을 보고 있는데 예술까지 너무 왜냐하면 너무 충격한데? 경기, 왜 그러냐면 한 경기를 스쿼드를 변경을 시켜가면서 포드, 미드필드, 포드 이렇게 바꿔가면서 계속 쓰긴 하는데 이게 굉장히 뛰어난 거는 뭐냐면 한 경기 통째로 쉬게 하는 거는 제안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경기 감각에 대한 부분이죠. 예, 예, 예. 예. 그러니까 경기를 90분 경기를 풀로 소화하는 거랑 60분 경기를 뛰고 쉬고 다음에 경기하는 건 피로도가 확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고 이제 선수가 계속 경기 감각을 이어 나가는데 예, 예, 예. 그러니까 뭐. 완전히 쉬게 하질 않고 적당한 시점이 되면 다 넣어서 골고루 돌려요. 아 이게 그러면 좀 이렇게 봐야겠네. 네. 클로이 지난 시즌까지만 못했던 네. 팀 관리 운영력이 높아졌다.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승점에 여유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아 그건 인정. 네, 승점이 14점이라는 여유가 있고 과르디올라가 여유 없잖아. 네, 네. 여유가 없기 때문에 거기는 풀로 다 돌려야 돼. 풀로 다 돌리면 빼지도 못해. 나 필보드에 이런 넣지도 못해. 시간이 보니까. 지나갈수록 부상 위험이 높아지고 하면서 왜지 선수 나갔다. 그래서 제가 올해는 리버풀이 우승이라는 거예요. 이제 아니 근데 그건 전부 다 보면 5경기 차잖아요. 거의 14점이면 이제 3점을 그렇죠. 해가지고 그러니까 3점. 그거는 올해는 어쨌든 간에 리버풀 팬들은 제가 보기에는 네? 일찍 김칫국을 마셔도 충분하다. 김칫국 한 사발 드릴게. 뭐 김장도 다 하실 것 같다. 욕심 있으시면 겨울 동안 많이 김칫국을 드셔도 무난한 우승이 되는 그러니까 어떨 그렇게 안 되는 것도 이렇게 편하게 우승을 가는 과정을 팬들이 즐길 수 있는 시점이 된 것 같아요. 드디어 그러니까 물이 오른 거네. 오른 대로 팀도 네. 감독도 선수도 그러니까 살라가 온 이후로 세 번째 시즌인데 그 살라만의 피르미누가 만들어내는 공격 조합이 아 그 여유가 너무 많아졌어. 그 다음에 로버트슨과 아놀드 그 다음에 중앙 수비의 마팁과 그 그리고 반다이크. 반다이크 제가 항상 말하지만 미드필더는 너무 그러니까 굉장히 평범하게 준수하게 가고 있는 근데 나는 그것도 칭찬하고 싶은 게 뭐냐면 네. 기복이 없어. 누굴 넣어도 기복이 아니 기복은 있어. 기복은 있는데 있어? 오늘 이번 경기가 좋았던 거는 근데 기복이 없잖아. 이번 경기 좋았던 거는 실점을 안 했다는 게 중요해요. 아 그 팀의 분위기가 좋아지는 거야. 네, 네. 실점을 안 했고 그러면 수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선수들끼리 이제 조금 안도가 되겠죠. 그쵸 이제 뭐 우리가 경기를 잘했다는 그거라 이거... 토트넘도 실점을 안 한 경기를 했어요. 그쵸 토트넘도 잠깐 이야기를 하자면 네. 저는 토트넘이 이제 상승에 탈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네. 케인의 득점.
네, 케인 두 골이 원래 케인의 모습대로. 그쵸. 와, 그 환상적이더라고요. 네, 네. 수비수를 앞에 놓고 네. 그 안에서 슈팅을 때리는 그 기술이 저는 케인의 그 백미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선수. 손흥민의 그런 원더골이 나왔기 때문에 팀의 상승세를 그 더해주는. 팀의 상승세를 엄청나게 더해주는. 그거에 보이더라고요. 선수들이 기뻐해주고 분위기가 좋아지는 그 모습 자체가. 네, 네. 아, 그리고 그 드리블은 뭐 여지할 것이 없죠. 근데 한편으로 좀 이게 까는 게 아니라 국뽕을 취하셔도 됩니다. 그만한 골은 근데. 진짜 아니 근데 어? 아 저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근데 아쉬웠던 건 뭐냐면 난 왜 그 손흥민이가 얄밉지? 그런 나도 얄미워.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내가 못 넣어서 그런가? 수비수가 너무 못했어. 너무 티가 나게 못했다고 나는 그걸 왜냐면 손흥민 초반에 네. 10분 사이에 그 수비수를 앞에 두고 페널티를 가까이서 왼발로 슈팅을 해가지고 그게 이제 다른 애가 넣은 장면이 있는데 거기서부터 수비수가 이미 겁을 먹어가지고 그걸 보면서 본인으로서는 뭐 좀 아쉬운 경기였고 대신에 뭐 토트넘으로서 더할 나위 없는 좋은 결과를 더 좋은 거죠. 이제 무링뉴에 대한 그 인터뷰에서 보셨듯이 팀의 좋은 분위기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고 네. 말 그대로 이제 좋은 선수들의 득점 감각이라든지 네. 케미들 더 이제 나아갈 수 있는 추진력이 생긴 거니까요. 더 좋은 상태로 이제 무링뉴의 매직이 정말 시작이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나가면 이게 이제 만약에 이제 챔피언스 리그까지 이어지고 네. 리그까지 다시 좋아지면 네. 더 좋은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겠죠. 네, 그럴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지금으로서. 그렇죠 뭐. 토트넘은 그래서 볼만한 게 더 많아진 것 같아요. 네, 팀에 대한 네. 퍼포먼스가 지금은 그 경기로 인해서 좀 활짝 펴고 홈 경기에서 그렇게 크게 이겼다는 게 네. 그리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케인이 그 득점 감각을 회복하고 있다는 게 이제 아. 또 이제 문제는 이번 주가 또 챔피언스 리그여서 또 이제 네. 과한 일정 속에서 네, 빡신 내기 함께 네. 어떻게 어느 순간 이번 주 월요일을 지금 쉬는 팀이 있고 시티라든지 챔스 나간 팀은 그러네. 월요일날 바로 경기 끝나고 바로 그 다음날도 트레이닝 세션을 다 가졌어요. 이제 대비를 해야 될 거 같아요. 쉴 수가 없어. 네. 이제 이것 때문에 이제 팀들이 어려워지는 거죠. 아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종종 아스날 있었어. 아스날 이런 팀들은 쉬어요. 하루 쉬고 다음 경기를 준비하면 되는데 지금 다른 팀들은 바로 다음날 트레이닝 세션을 다 실시를 해야 돼요. 아 아무래도 이번 영상에 네. 마지막 뭐 이제 팀 리뷰가 될 것 같은데 네. 뭐 많은 분들이 기대하셨던 경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 위기의 맨시티와 그렇게 됐죠. 맨시티가 16. 그리고 뭐 그럭저럭 네. 잘 살아난 맨유? 그렇죠. 맨유와의 경기라고 해요. 왜냐면 맨유도 상황이 좋지는 않기 때문에 이 경기도 점유율 역습이에요. 7-3 경기를 시티가 압도적으로 홈에서 물어붙였음에도 불구하고 더비 경기 저는 어떻게 이 경기를 좀 봤냐면 네. 30분에 두 골을 먹혔거든요. 네, 시티가 네. 그래서 그 30분 이제 전까지 시티와 30분 네. 후에 시티를 좀 보는데 네, 네. 30분 전까지 골을 먹는 시티의 그 경기는 제가 알던 맨시티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패스도 속도도 엄청 느렸고 형식적이었고 굉장히 작업하는 것들이 그러니까 지난번 그러니까 집중력도 진짜 낮았어요. 말씀드렸듯이 두 실바가 무뎌졌어요. 두 실바 다비드 실바, 베르나르도 실바가 무뎌졌어요. 그러니까 베르나르도 실바가 오른쪽에서 충분히 자기의 기량을 발휘하면서 좋은 찬스를 만들거나 그 다음 날카로운 슈팅이나 이루어지거나 하는 과정이 그러니까 슈팅도 무뎌졌고 약간 근데 그 패턴이 되게 한정적이어서 계속 상대보다 그러니까 원래 드리블러들이 몇 시즌 한 시즌 두 시즌 지나면 이제 안 먹힐 때가 오죠. 그러니까 그런 때를 그 스스로 극복을 하는 방법을 찾거나 아니면 기술을 다양성을 스스로 갖고 오거나 아니면 플레이 패턴을 바꾸거나 해야 되는데 최종적으로 안되면 이적까지도 네. 이제 베르나르도 실바는 원래 잘했던 대로 잘하고는 있어요 지금까지 네. 네. 그 모나코 있었었나? 전에? 어디였었지? 그렇죠 모나코 있었어요 네. 그때부터 똑같은 패턴으로 지금까지는 잘 버티는데 올해는 안 먹혀요 잘 올해 잘 안 먹히는 게 있고 그러니까 베르나르도 실바가 양쪽에서 약간 무뎌져서 가운데로 가는 게 헤수스 쪽으로 가는데 헤수스 쪽으로 공이 안 가요 그 똑같은 결과에 타이밍 아브라함 쪽으로 공이 안 가서 플레이 아니면 좋은 득점 찬스를 못 만드는 거 똑같이. 근데 대신에 이제 초반에 네. 그 시티가 충분히 한 골을 먹든 어쨌든 빨리 잡을 수 있다고 봤던 거는 데브라이네가 굉장히 좋은 앞 전진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공을 잡고 드리블도 하고 나서 패스도 뿌리고 하는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데브라이네가 어느 정도 팀의 다른 부분의 부족한 부분을 메꿔 나갈 수 있지 않을까 그랬는데 생각보다 오늘 그 맨유 더비에서는 안 됐어요. 대신에 맨유는 레시포드가 지난 경기에서 오늘 경기도
어제 경기도 굉장히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주면서 이제 정말 맨유에 그 레시포드가 10번 달았을 때 되게 맨유 팬들이 반감했었잖아요. 엄청 반감이 많았잖아요. 그 나이어리 친구까지 검증도 안 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근데 지금은 완전히 이제 이 팀의 이제 메인 맨유 10번이 맨유. 누구인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경기를 했다고 봐야 돼요. 그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경기를 보면서 가르디올라 맨시티에 좀 어떤 느낌을 느꼈냐면 이 저 이제 말씀하셨듯이 드리블러가 계속적으로 드리블 계속 하면서 한 시즌 두 시즌 지나면 이제 그거에 대한 본인의 매너리즘도 약간 있을 수 있는 똑같은 게 있어요. 상대방의 수비수도 익숙해지는 게 있는데 무링요리 아니에요. 과리디올라 축구에 대한 것도 선수들이 약간 그렇게 느끼는 게 아닌가는 약간의 그런 생각도 있어요. 그러니까 집중력이 계속 하던 걸 하니까 그거에 대한 집중이 좀 낮아지는 게 아닌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죠. 바르셀로나가 과르디올라가 바르셀로나였을 때 극단적인 티키타카 축구를 했잖아요. 네. 많은 패스를 뭐 한 번 골 넣는데 막 패스가 예를 들면 수십 번이 왔다 갔다 최대 많이 했던 70번 정도가 되는 그런 패스를 주고받아서 골 넣고 하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바르셀로나 애들은 그 과정을 거치면서 형식적인 패스를 계속 반복을 했다고 쳐요. 네. EPL에서는 이제 팬들이 용납이 안 되죠. EPL에서는 아마 그런 경기를 했다 그러면 팬들한테 아마 경기장에서 돌이 날라올 거예요. 또 돌 날리긴 하더라고요. 그냥 그렇게 날라올 거고 그러면 이제 선수들도 어쨌든 간에 극단적인 티키타카는 아니라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서 패스 플레이를 하는데 형식적인 패스가 반복이 되게 되면 이제 루틴이 되죠. 그러니까 약간 그런 느낌을 저는 받았어요. 지금 보니까 무디진 게 이제 그런 부분이라고 봐요, 저도. 그래서 그리고 그거에 대한 단점으로 느꼈던 게 여러분이 제 포인트는 본 거 그래요. 30분 전후에 맨시티의 그 패스의 속도와 그 패스가 돌아가는 전환되는 속도를 좀 비교해 보시면 더 극명히 느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이전 리뷰에서도 로드리고에 볼이 집중되어 이 선수 신뢰받아서 좀 더 왜냐면 그 과르디올라 축구는 전환이 빨리 되면 상대방을 혼란시키고 더 많은 틈을 만들어내는 건데 그런 부분에 좀 불만족스러웠거든요. 이 팀의 이제 맨시티의 칼라가. 근데 이제 후반 30, 전반 30분 넘어가면서 골을 먹었고 이제 맨시티 선수 집중해서 그 경기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패스 속도와 로드리고와 이제 확장을 펴고 좀 더 공격적으로 하는 게 되게 많아졌거든요. 그래 그때서야 아 그냥 했어요. 이 전까지는 더빙이라고 이 경기를 생각을 못하다가 아 이제 더빙 경기구나 이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시티는 약간 여유 있게 가고 싶었는지 모르죠.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강했어요. 약간은 방심했다. 약간 맨유의 골이 빨리 나왔으니까 그렇게 됐죠. 맨유 진짜. 골이 빨리 나왔기 때문에 뭐 레시포드 첫 번째 페널티킥이 23분에 나왔거든요. 23분에 나왔고 그 다음에 마샬 골이 29분에 연속으로 터졌기 때문에 그쵸 그걸 기억해서 이제 30분으로 완전 30분 더 이상 기다릴 수가 뭐 없잖아요. 그러면 2대0으로 지고 있는데 뭐 과르디올라가 할 수 있는 거는 모든 걸 다 동원을 하죠. 해야 되는 거죠. 해야 되긴 하는데 그게 마음대로 안 돼. 왜냐면 쓸 수 있는 자원이 별로 없어요. 지금 스쿼드 상에 이제 공격 포드로서 쓸 수 있는 애는 포든이나 아니면 마레즈 물론 들어가서 이제 휘젓고 다니고 하지만 그 두 명의 말고는 뭐 미드필드에서 쓸 수 있는 게 귄도관이니까. 아, 그러니까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이제 오타멘디 같은 경우는 부상 때문에 이제 누구냐 스톤스 부상 때문에 교체가 돼서 가서 헤딩골을 넣었죠. 이제 그게 파이팅 없으니까 이 팀의 문제죠. 왜냐하면 오타멘티가 아주 큰 선수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선수가 골을 넣었어. 오타멘티가 최전방까지 들어가서 헤딩 수술을. 근데 그 골 넣기 전에도 계속 공격으로 앞을 깊숙이 보니 들어가서 그 상황을 해결하려고 했던 거거든. 이 상황을 뒤집어 보려고. 오타멘티한테 엄청 들어가더라고. 그치, 진짜 맞아. 이미 지고 있으니까 뒤를 돌아볼 여유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하는데 이제 이게 어쩌면 노장인지 모르죠. 여기에 만약에 포든이나 뭐 예를 들면 진첸코 같은 애들 넣어가지고 플레이를 하라 그러면 더 좋아지지 않을까? 내가 보기에는 그 과르디올라 진첸코는 어느 정도 시점에서 포기해야 되지 않을까? 왜? 무슨 생각보다 얘기는? 수비나 이런 쪽에서도 제가 보기에는 효율성이 없는 선수여서 그 장래성을 보고 계속 쓰고 데리고 다니고 했는 것 같은데 뽑아와서 생각보다는 진첸코가 뭐 왜 경기 볼 때마다 그다지 인상 깊지 않아요? 성장 시티에서 큰 성장을 이루기 힘들지 않을까 생각을 했으니까 이건 또 의외의 진첸코. 말이네요. 왜냐면 저는 그 진첸코는 꼭 한번 짚으려고 했었어요. 저는 진첸코가 생각보다 빠르게 성장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 그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수비력 때문에 그런 거예요? 수비력도 경기. 그렇고 그러니까 탈압박 과정에서는 제법 침착하게 티가 그렇게 안 나더라고요. 네. 왜냐면 골을 앞으로 전진시키고 계속 그걸 옆에 사이드에서 만드는 과정은 나쁘지 않다고 말하지만 수비수는 기본적으로 첫 번째가 수비를 잘해요. 여러분들 수비를 잘한다는 거는 들으셨죠? 기본적으로 1대1 상황에서 강력한 저지 능력이 있었어요. 라임 스틸링이 잡혀서 활리기를 못친 거는 완비스카의
테크에 있기 때문에 완벽하더라고요. 네. 속도로 지지 않고 피지컬로 눌러버리니까 시드웨이 내가 드리블로 돌파를 하고 싶은데 상대가 태클로 저지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면 1대1 하기가 주저앉죠. 부담스럽죠. 네, 그래서 그리고 높아져요, 안 떨어지니까 어. 그리고 사이드 체인지를 하더라고요. 네. 반대쪽으로 진첸코는 선수 수비 능력을 최근에 한두 시즌 동안 봤을 때 가끔 투입이 되고 경기를 하는 거 보면 애가 생긴 건 예쁘게 잘생겼으니까 그러더라고요. 되게 좋은 호화명이라고 해야 되나? 호화명이어가지고 네. 생각보다 경기력이 안 날라와서 아 얘는 로버트슨이라든지 아놀드처럼 혼자하기 힘들 것 같다 그런 판단하는 거죠. 저는 그 우리 근데 이거 좀 지켜보고 싶은 네네. 게 저희 프로 이해하는데 VAR 좀 시스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게 그러니까 저는 어떤 생각이 그러냐면 선수들이 이제 파울을 하는 과정에서 또 네. 하는 생각이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해요. 아니 그거는 해석이 가능하잖아. 그 해석이 가능하지만 득점이 되는 상황을 네. 막기 위해서 그러니까 래시포드가 들어갔는데 네. 베르나도가 파울을 했고 네. 그러니까 본인은 그게 일단은 파울을 한 게 저지하려고 했는데 안 걸릴 거라고 생각하고 하니까 파울을 했을 거 아니에요. 네, 네, 네. 그렇지만 결과는 페널티 킥으로 돌아왔단 말이에요. 네, 네. 그러면 그냥 놔두고 다른 사람이 맞게 나가지 않았을까라는 게 내 생각이에요. 놔두면 안 되죠. 놔두면 안 된다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저지 행위를 해보고 그게 파울로 끊길 것인지 아니면 뭐 예를 들면 심판이 속아 넘어가줄 것인지 왜냐하면 경기 중에 그렇다고 해서 모든 상황들이 다 VAR 판도를 받는 건 아니니까. 박스 안쪽에서 이제 예를 들면 PK 상황이 나온다 그러면 하긴 하지만 뭐 예를 들어서 핸드볼도 그 맨유 경기도 있었고 여러 경기에서 최근에 계속 나오지만 수비수들이 그 맨유가 특히 많았죠. City하고 그러니까 할 때. 그 부분에 대해 판정에다 불만도 네. 엄청 쌓여있어요. 네. 여기 부딪혀서 온공이 부딪히면 뭐 방법이 없는 거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네. 제가 말하는 거지. 아까 말씀하신 심판이 속아 넘어갈 수도 있다는 게 예전에는 통용이 됐어요. 제가 네. 느끼기에 왜냐면 네. VAR 이라는 게 없었으니까. 네. 근데 지금은 심판이 재해석이 가능하다는 거지. 그래서 그러니까 그런 불가항력적인 그런 슈팅에 대한 핸들링에 대한 건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선수들에 대한 그 페널티나 파울에 대한 생각을 좀 바뀌어야 되는 게 아닌가 제 개인적인 생각을 바꿔야 되긴 하는데 네. 그렇다 그래서 눈앞에 쑥 지나가는 애를 두고 볼 수는 없지. 네. 본능이라는 건가? 아, 저도 축구할 때 눈앞에 지나가는 거를 못 봐요 그거를. 근데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VAR이 경기 흐름에 좀 끼치는 것도 좀 크게 있는 것 같아요. 좀 싫어요. 싫어요? 싫은 게 골을 딱 들어가면 팬과 선수들이 그 상황을 다 즐겨야 돼. 그 하나에 연결된 과정으로 네. 말하는 거죠? 골 세리머니가 골이 들어간 순간과 동시에 골이 세리머니가 쭉 진행이 되면서 그 분위기를 그 타고 이제 전체를 그 경기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상대 팀 빼고는 다 즐겨야 돼. 근데 중지가 돼.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기다리는 그 상황을 기다려야 돼. 예, 골이냐 아니냐 하고. 아 이게 나는 원래 축구의 그런 연속 선상에서 움직이는 그런 것들이 좋은데 그게 자꾸 끊기니까 뭔가 맥이 끊기는 것 같아요. 예, 재미가 없어요. 아, 그러니까 그 판정을 보면서 아 이거는 이렇게까지 갈 필요가 있나? 물론 엄밀한 판정이 들어가는 건 좋은데 제가 그 이야기를 했지만. 그 VAR 시스템이 지금 프로리그에서만 운영이 되고 있는 건데 그쵸? 그죠? 프로리그에서만 지금 1부, 2부, 3부에서도 VAR이 이루어지진 않을 거예요. 사실은 예산의 문제 아닌가요? 뭐. 예산 문제인데 그 예산 문제가 그냥 단순한 예산 문제가 아니니까 만약에 VAR이라는 게 예, VAR이라는 게 만약에 도입이 돼서 진행이 된다 그러면 우리나라부터 해볼게요. 우리나라에 프로팀이 있고 K리그 1, 그다음 K2는 해야지 그 있더라. 그다음에 저 내셔널리그는 해야 되지 않나요? 여자리그는 왜냐면 축구의 룰이 바뀌는 거에 다 해야지. 그럼 고등학교 주말 그 고등학생들 저기 뭐지 선수 생명이 좌우되는 고등학교 축구리그는 아 그건 좀 심각한데. 거기에 동원되는 중계 시스템, 비용, 방송 시스템, 인력, 장비 이게 장기적으로 가능한 건가요? 비현실적인데. 확산될 수 있는 축구라는 그 이제 축구의 기본적인 거 봤죠 비현실적인데. 네. 그러니까 VAR은 지금 대비. 탑 리그에서만 진행이 되는데 그 나머지 리그는 중요시하지 않다는 건가? 전 처음부터 그거 도입이 됐을 때 그 문제라고 봤었어요. 그래서 보자면 VAR이라는 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프로 경기에서 많은 돈이 이런 게 걸려있다고 하지만 네. 그 과정까지 가기에 장래가 또 하나하나의 결과가 장래에 더 영향을 끼치는 어린 선수들도 중요한데 그런 선수한테 적용이 안 되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얘네들은 프로 선수는 돈을 조금 더 많이 받느냐 적게 받느냐 하는 차이지만
고등학생 선수나 대학교 선수도, 대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유리그를 하는데 프로팀 가야 되잖아요, 그 친구들도. 사실 그렇죠. 결과적으로 하나에 바뀌는 거죠. 근데 그 친구들이 그, 예를 들면, 유리그에서 승적을 제대로 못 난다든지, 예, 아니면 고등학교 선수인데 우승을 탁 하는 순간 우승을 못 한다든지, 그래서 연대를 갈 수 있는데 이 친구 연대를 못 갔다든지, 아니면 뭐 대학을 갈 수 있었는데 대학을 못 가게 됐다든지, 그런 거에 관계상 VAR을 안 좋아하시는구나, 확실히. 그럼 아니, 다 적용할 수 없는 룰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옵사이드 룰이 바뀌면, 옵사이드 룰이 바뀌면 바뀐 룰들은 초, 중, 고등학교, 유소년 다 적용, 공통적인 되는 거예요. 근데 VAR은 탑 리그에서만 적용이 돼. 뭔가 좀 이상하네요, 그 룰 자체가. 이상하죠. 우리나라에서 VAR이 제대로 된 카메라 설치가 되고 정말 그 정밀하게 그 영국 프리미어리그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정말 그런 제도 시스템을 다 갖추고서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2부 리그는 1부 리그로 요번에 부산이 드디어 올라왔거든요. 아, 올라왔어요? 네, 경남이 떨어지게 됐는데 그 올라오고 나는데 그 순간에 만약에 한 경기 아니면 전북과 현대가 우승을 다투는 과정에서 만약에 그 한 경기에서 그런 차이가 발생을 했다, 난리나지. 네. 요번에는 정말 한 경기 마지막 라운드까지 우승을 다투었는데 그 울산하고 전북이. 네, 그러니까 모르겠습니다. 이게 공정한 판정과는 제가 보기엔 상관없어요. 정확한 판정과는 상관은 있는데 경기를 보면 그런 판정들이 나왔을 때 정확한 판정은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정확한 판정이 공정한 판정을 보정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딜레마죠. 그래서 뭐 보면. 저희가 이렇게 좀 이야기했던 게 VAR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은 네. 프리미어리그 최근에 경기장에서 너무 많이 나와요. 모든 네, 장면마다. 네, 네,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생각을 좀 제가 본컨텐츠 궁금해서 그랬고, 그리고 그거에 따라 경기 결과가 달라지는 게 지금은 나오죠.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원래 정상적인 판정을 받는 거니까 사실은 판정을 정확하게 한다는 입장에서 그 제도가 도입이 된 거니까. 그렇죠. 왜냐면 이제 그 도입의 경기에 관련된 것들이 너무 많이 네. 얽혀 있다 보니까 지금은. 그렇지만 저희가 이제 느끼기에도 저도 그에 공감하는 게 이 드라마틱한 축구의 묘미, 스포츠의 묘미가 없어지는 건 분명한 거 같아요. 그러니까 골 넣으면 와 환호를 하고 해야 되는데 VR 신청을 해서 VR 판독 하운동과 전부 다 조용하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그게 이상해. 이제 축구가 어떡하지? 그러다가 뭐 디시전이 예를 들면 너 골이다. 그치 나오지. 하고 골이다 하면 또 와. 근데 골 세러머니 오래 하지도 못해. 이미 분위기 다 지나갔어. 그래서 그런 맛이 있었고 이제 맨시티와 맨유 경기로 다시 좀 돌아오자면 사실 저는 이제 더비 경기 치고도 좀 생각보다 이제 전반 30분까지는 너무 형편없는 경기여서 제가 알던 맨시티 경기 아니도록 했고 좀 이제 맨유의 공격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저는 맨시티가 정신을 차리기 시티 아니면 맨유 유나이티드 공격은 크게 나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래시포드가 워낙 지금 많은 활약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링가드도 몸 상태가 나쁘진 않아요 예전에. 그런 것 같긴 해요. 네. 링가드도 나쁘지 않고 그 다음에 뭐 마샬도 오래간만에 나와서 골도 넣었었고 이제 점유율 상에서 많이 밀렸기 때문에 마샬이나 뭐 예를 들어서 래시포드가 더 활만한 활약을 할 수 있는 기회는 적었다고는 하지만 어쨌거나 역습을 통해서 좋은 경기를 펼쳐서 골을 넣어서 경기를 이겼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는 공격을 많이 하는 팀이 있으면 수비를 하는 팀이 있는 거잖아요. 그거는 뭐 당연한 상황이 근데 그 경기를 이기면 결국에는 그 공의 상당한 부분은 수비한테 가야 돼요. 어떤 형태로든지 상대의 공격을 무력화시킨 건 어쨌든 수비 능력이니까 상대가 예를 들어서 일시적으로 페이스가 안 좋다고 하더라도 경기를 90분을 하고 11명의 선수, 10명의 필드 플레이어가 패스를 600번 이상 하고 1인당 터치 수가 50회, 60회에 이르는 경기를 하는 거예요. 고급 축구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패스 성공률이나 프리미어리그는 최소 80%가 넘으니까 실수는 20%에서 나고 나머지 80% 동안에는 정상적인 경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작은 차이가 20%에서 날 수도 있는 거지만 기본적으로 80%의 성공 확률을 가지고 이 패스 플레이를 작업을 하면서 상대가 공격을 했는데도 막아냈다 이거지. 아, 수비를 잘했다고? 잘하는 거죠. 그러니까 맨유가 경기를 잘했다고 말하는 거죠.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경기를 결국 이긴 팀이 잘하는 거예요. 그거는 목적이 이기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항상 느끼는 거예요. 저는 그 아스날을 그 당시에 좋아했던 게 그 아스날을 좀 더 연민으로 봤던 게 과정이 좋지만 맨날 졌거든 한때는 또. 근데 가르디올라 같은 경우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점유율의 역설이죠. 네. 공을 이기기 위해 더 많이 잡고 공격시도 더 많이 했지만 결국에는 졌어. 그러니까 가르디올라만 임프로브는 뭐냐면 세부적인 조정이에요. 그거는 네. 무린요 인터뷰에도 나온 얘기지만 세부적인 조정이라는 거는 결국 선수의 위치 포지션 현상에서 공의 움직임에 따라서 어떤 쪽으로 갈 것이냐 어떤 쪽으로 가 있어야 될 것이냐 이런 것들인데
그 제가 예전에 한번 그런 얘기를 해줬지만 미식축구 경기가 있죠. 그쵸? 미식축구 경기는 공격 작업할 때 그 이렇게 이제 저기 전진해야 되지 않아요? 그죠? 그 다운을 뭐 이렇게 하잖아요. 네. 다운을 할 때 쿼터백이 한 경기에서 보통 작게는 80에서 100까지를 갖고 들어가요. 그걸 다 써요, 근데? 네, 여기 다 적어놓고 코치로부터 지시를 받아가면서 하고 공격을 할 때는 공격수, 투입된 공격수, 그러니까 그 공격수뿐만 아니라 라인맨, 뭐 무슨 여러 가지 그러니까 스크럼을 짜잖아. 네. 상대방은 못 오게 막는 거고 우리가 전진하려고 노력하는 거고. 공격을 할 때 쿼터백이 카운트를 숫자를 눌러줘요. 그러면 그 숫자를 가지고 연습했을 때 선수들의 움직임이 딱 정해져 있어요. 예를 들면 와이드 리시브를 해서 이렇게 사이드에서 뛰는 선수는 정확하게 작전 명령이 예를 들면 87번이다. 그러면 호떡이 87번 한다고 얘기를 하면 87번 작전일 때는 와이드 리시브 정확히 13발을 뛰어서 왼쪽으로 두 발 뛴 다음에 공을 받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걸 컴퓨터로 기계적으로 네, 하고 있다고? 있어요, 선수들도. 와. 그러니까 머리 나쁘면 미식축구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공부 잘하는 애들 미식축구 한다니 그런 말이에요. 문제는 수비는 없어. 수비는 상대방에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상대방이 어떻게 해서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라인즈맨이 이런 애들이 다 체크를 하고 상대 뛰는 거에 대해서 수동적으로 반응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걸 이야기하는 이유가 뭐예요? 수비를 잘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거예요. 아, 결론적으로 상대방이 잘하는 팀을 상대로 우리가 수비를 얼마나 잘하는 게 어려우냐? 농구를 생각해보세요. 농구에는 프로농구 NBA에는 지역수비가 없어요. 지역방어가. 지역방어. 지역방어가 없죠. 지역방어가 없고 1대1 덴마크에는 수비 기술만 있어요. 사실 그래요. 상대방을 억제하려고 네. 1대1로 뚫리면 그 순간에 다른 사람이 도움이 오면 또 그 사람이 원래 예, 그러니까 4-4, 4-3-3 이런 축구의 포메이션이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 공격을 할 때 수비를 할 때 이렇게 이 정도 수비자를 다 가져가야 된다고 하는 거지만 궁극적으로는 경기장 내에서는 누가 해결해야 된다? 선수. 선수가 해결해야 돼. 그래서 좋은 선수, 비싼 선수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다시 이쪽으로 돌아와 보면 네. 지금 맨시티의 상황에서 보면 네. 그러니까 물론 이 전 경기에서 맨시티가 크게 이겨서 분위기를 탔어요. 네. 근데 더비 경기에서 이렇게 지면서 그러니까 우승에 대한 거 사실상 끝났고 감독 입장에서 보면 그러니까, 한 경기 그 과르디올라가 승점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그 딱 잘라서 신경질적으로 말을 해버렸잖아요. 네, 네, 네. 근데 뭐 많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 점수가 벌어지니까 과연 엎을 수 있느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엎을 수 있느냐 하는 건데 지금 시티가 경기를 하는 거는 루틴에 들어와 있다. 이제는 경기 방식 자체가 그러니까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속도라든지 커다란 선수의 변화 아니면 지금 예를 들어서 누구야 과르디올라가 그 임프로브 하겠다 하더라도 제가 보기엔 임프로브가 어느 정도까지 될 것이 결국 한 팀을 만나게 되면 비슷한 패턴의 경기를 하면서 그러니까요. 또 좋은 성적을 못 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왜 그걸 느꼈냐면 과르디올라가 벤치 밖에서 네. 벤치에서 선수들한테 제스처를 취하는 게 네. 똑같은 걸 하는데 왜 같은 결과를 못 내느냐라고 저는 그 느낌을 너무 많이 받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신경이 사실 제가 언제든 얘기하지만 공격 전술대로 선수들이 움직여서 모든 경기를 이길 수 있다고 하면 사실 프로 축구는 할 필요가 없어요. 이기는 팀이 늘 이긴다고 하면 그렇게 되지. 순위가 정해져 있는 거니까. 왜냐면 강팀은 계속 이기기만 할 테니까. 네, 네. 그러니까 그거는 근데 EPL이 재밌는 거는 하여튼 요번 주에도 지금 예경기를 봤나? 미치겠는데 졸려서 피곤하고 이 경기를 보면서 EPL 경기가 참 재밌다고 느끼는 거는 뭐 이제 레스트가 어웨이에서 어저께처럼 막 아스톤 빌라 같은 그래도 약팀은 아닌데 전통 있는 팀인데 그런 팀들을 셧아웃 시켜버리고 셧아웃 시켜 그 다음 리버풀은 또 어웨이에서 리버풀 들어가서 3대0으로 무시적인 경기를 만들어내고 근데 에버턴은 홈에서 그렇게 17위 있다가 4위 팀인 첼시를 6승으로 밀리면서도 한골 차도 아니고 아둥바둥 하면서 네. 나 진짜 운이 따랐다고 생각을 하는 게 그 이기겠다는 의지 하나로 그냥 어떻게든 분위기만 해보겠다는 아무리 거. 한 동네 사람들이라 그러지만 그래도 내 옆 동네 팀에 가서 어웨이 경기를 하는데도 밀린 7-3의 경기를 하면서도 또 이기고 이런 것들 때문에 EPL 경기가 와 다이나믹하구나 이제 그런 재미들이 있죠 정말 보는 재미들이 예. 그래서 저도 최근에는 이제 경기를 안 보다가 리뷰 때문에 같이 경기를 많이 보게 되는데 너 너무 많이 봐서 피곤해 여러 가지로 이제 네. 저희가 이런 리뷰를 느끼는 게 저희가 말하면서도 계속 팀에 대한 이런 자세한 디테일도 좀 보고 있어 좋은 면도 있고요 여러분들과 같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부분에서 좀 이 리뷰를 찍으면서 저는 재미가 있어서 좀 좋긴 합니다 네. 물론 피곤한 건 도입니다 경기를 계속 집중해서 본다는 게 아니 그 다음날 이제 이걸 찍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나름대로 생각하고 뭘 이거 봐야 될 거 아니야 우리도 경기를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하루 정도 지나면 대강 정리가 돼요
그렇죠. 이 아, 상황에 대해서 아, 저런 거에 그게 뭐 어떻었구나. 결국엔 보면 이런 거였구나. 네, 이렇게 오늘은 주말 경기를 쓱 훑어봤고요. 네. 이제 사실 중반이 지났죠? 아니죠. 16라운드, 38라운드가 16라운드니까 아직도 반도 안 됐어요. 반도 안 됐어요. 네. 근데 왜 이렇게 반이 넘은 것 같지? 너무 치열하게 보는 것 같아서 프리미어리그는 볼 때마다. 그 재미가 있죠. 한 팀이나 한 리그에 집중해서 보면 그런 재미가 있죠. 네, 그래서 하나하나 재밌는데 리그 끝나고 나면 주말 되면 진짜 심심하죠. 아 그렇긴 해요. 볼 때는 미치겠는데 졸려서 힘들고 챔피언스 리그 보는 거 정말 힘들죠. 새벽에 일어나는 거 아~ 20, 30대 때도 힘들고 지금도 힘들어요. 그 맞네요. 이제 챔피언스 리그에 토너먼트가 가까워지는 시기죠. 이제 주돌리그 마지막 리그가 있으니까 이번 주에. 그래서 네. 이제 챔피언스 리그 경기 리뷰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아마 문건님이 개별적으로 혼자서 하실 수도 있고 네. 그 뭐 제가 썸네일을 졸려서 무슨 경기라고 제대로 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새벽 경기 저도 딴 게 아니라 요새 한 경기 보고 나면 졸려요.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오늘은 이제 간단하게 이제 정리 좀 짚어보자면 맨 처음에 이제 첼시의 이제 에버튼. 궁금하셨던 에버튼 네, 그런 네. 이제 상황과 첼시의 이제 4위지만 아직까지도 오락가락하는 그런 이제 스탠스 상태들 보고 좀 관련해서 말을 해봤고요. 네. 그리고 이제 맨시티와 더비. 맨유 네. 더비 네. 그렇지만 이제 과르디올라의 위태로운 상황과 어찌저찌 명맥을 선에서 과르디올라 펩 아웃 구호가 나오기 시작했다. 슬슬 시작하는 거죠. 성적이 네. 안 좋기 때문에 네. 뭐 이제 논란에 매스컴에서도 이제 그런 걸 원할 테고. 근데 시티도 챔스 우승을 못 견디면 과르디올라 계속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네. 이제 리빌딩을 해야 되는 네. 시기기도 하고 새로운 것 때문에. 그리고 뭐 마지막으로 이제 다른 이 저희가 이 중간중간에 많이 했던 이야기들, VR이라는 리그 애들, 그리고 이제 전통에 대한 이제 역사들에 대한 것도 좀 아쉬움들을 이야기했지만 네. 뭐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번 프리미어 리그 라운드를 한번 여러분과 봤고요. 다음에 또 다음 주에 주말 경기로 네. 되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재미나 할 수 있는 리뷰를 한번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